방식은 다음 이전 시간에 그 파티클 월드, CC 파티클 월드를 이용해서 만든 효과 부분 외에 다르게 또 표현하는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 시간에 소개했던 부분이죠. 여기 볼텍스의 처리를 했고 버블로 처리를 했던 부분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스타로 바꿔볼게요. 스타. 이게 보이는 부분은 일반 해당된 효과의 프로듀서라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이 안에서 이 3D 모양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파트에 와 있죠. 해당된 수치 입력하는 부분. 제가 Y축에서의 수치를 제가 좀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수치를 조절할 때 얘네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때 회전되는 각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섬세하게는 또안돼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이런 정도면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포지션에 이어서 요는데 Z 포지션 당기거나 줄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키프레임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죠. 됐고요. 기본적인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파티클 월드. 이게 기본이었죠? 이 기본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프로듀서에 보면은 이제 XYZ라고 하는 레이디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도 XYZ가 있죠. 여기에서 입자를 이제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거는 퍼지게 만드는 거죠. 퍼지게 만드는 거. 이 레디어스를 제가 잠깐 조절해 볼게요. 0.2. 네, 이렇게 조절되니까 다르게 좀 보이죠? 수치를 올리게 되면은 범위가 우리 눈앞까지 오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세로 Y축이죠. 그다음에 가로 X축. 수치가 비슷해 보여요. 지금 이 정도에 맞춰봤고요. 그다음에 프로듀서에 이어서 물리적인 피직 부분에서 그래비티 값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별천지가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물로 친다면 우리 앞에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비티 중요합니다. 그래비티.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줄 수도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방향이 이제 위로 양수와 음수에 따라 틀리죠. 이렇게 밑으로 위로 조절해 줄수 있다. 됐고요. 벨로시티는 이제 입자의 크기를 뜻하죠. 음수였을 때와 양수였을 때가 틀리네요. 이런 걸 가지고 독특한 걸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양쪽에 약간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우리 눈앞으로 오고. 음의 수치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됐습니다. 이 둥그란 호스 크기만큼, 프로듀서에 정인 크기만큼, 그래비티와
velocity가 이것들을 조절해 준다. 점 보셨고요. 이미 소개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파티클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괜찮은 버블. 버블은 이제 우리 앞에 입자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색깔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버스 컬러와 그다음에 데스 컬러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생성하고 사라집니다. 맥스 오퍼시티, 맥스 오퍼시티. 최고의 불투명도, 투명도죠. 요거는 입자들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함수 관계. 사이즈, 첫 번째 생성 크기. 첫 번부터 크고, 반대로 작게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지면서 점차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수치가 점차 증가되는 게 낫겠죠. 거의 없는데 작은 입자가 조금씩 생성되는 것 같은 느낌. 지정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보셨고요. 이런 내용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볼륨 쉐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화면 구분이 볼륨이라고 하면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거 뜻하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여러 상이 겹쳐 있을 때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 개가 겹쳐서 보이는 부분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런 것까지 보이는데, 이걸 최고로 놓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거는 희미하게 보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도 보면 이제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오리지널에서 죽는 것까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또볼수 있겠네요. 유전자 같은 느낌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컬러로 계속 표현된다는 뜻이겠네요. 이 컬러, 볼스 컬러로. 이거는 데스 컬러로. 데스 컬러로. 이거는 별도로 이미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이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다른 파티클 월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있는 효과들은 나름대로 별도의 오퍼시티를 통해서 주시면은 효과를 나름대로 괜찮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해서 사라지는 것까지 맞춰볼까요? 생성해서 사라지는 장면까지의 오파시티 조절은 트랜스폼에서 해당된 지점으로부터 계속 커지죠. 이 지점에 오파시티를 연결해 놓고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CC 파티클 월드 소개해 드렸습니다.